자, 순식간에 10시 40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양쪽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8, 코스닥이 6. 하지만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 조정을 줬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CPI에 이어서 이번에 또 PPI까지도 시장 예상치를 위돌면서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다면은 또다시 0.25가 아닌 0.5, 소위 빅셉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매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발언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루레타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실제로 2주 전 회의에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별개로 50pp 빅셉 금리 인상을 위한 강력한 경제적인 살을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올해 금리는 예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같이 했어요. 여기다가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뭐 대표적인 매파 중에서도 매파죠. 뭐라고 했냐면 지난번 회의 때 본인은 이미 50pp 금리 인상을 또 주장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이분들은 올해 투표권이 없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나름대로 제대로 버티다가, 이게 한번 보시면요, 그래도 나름 잘 버텼어요. 버티다가 이 뒤에 가서 밑으로 쭈루룩 밑으로 몰렸어요. 항상 이 미국을, 혹시 미국 선물하시는 분들은요, 요 35의 요 기울기, 요걸 잘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계속 오늘 우리 장을 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야한 모습입니다. 왜냐면 아침 시가 위주가가 윗방향을 방향을 잡았어요. 아, 여기도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발의 방향이 중요한데, 그죠? 어제 다행스럽게 발의 방향이 위로 가면서 좋았잖아요. 그 전날은 발의 방향이 아래였잖아요. 요게 발의 방향, 아침 시가 대비 발의 방향이 얘는 위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주가 흐름의 모습은 여전히 위에서는 매물이 있어요. 다만, 자, 여기 2425,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때 2484. 요 가둘 것도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조정은 당연해요. 왜냐면 얘가 진짜 가려면 뒷구턴 20이 상방을 줘야 되니까 어차피 조정이거든요. 조정받을 때 여기를 지켜주는 조정이면 현재까지의 모습은 아주 다행스러운 조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흐름의 틀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신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볼 것인지 할 때는 역시 실적이 좋은 종목군단들을 눌림목에서는 배팅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양이 좋은 것들, 살아있는 것들. 그래서 요 종목군단들 중에서 역시 마이너스 3% 이내에 조정 주는 것들. 아침에 마이너스부터 올라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아침 마이너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다른 종목군들 보면 마이너스 3% 이내에서 조정받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 보셔도 됩니다. 여기 금양도 아침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정 주는 거, 여기 조정 주는 마이너스 3% 이내에서 조정 준 종목군단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역시 띠가 있는 종목군들, 핵심되는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은 좋습니다. 오늘 뭐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오늘 뭐 코스모학,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강선상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얘기할까요? 조금 위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좀 위로 많이 올랐던 종목군단들은, 다소 위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한다.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씩은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고, 수출 품지 품목에 뭐 시트류 금속 얘기 나오면서 여기에 연결된 종목군들도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 시대, 여기 흐름의 테마성 종목군이어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약간 시장은 위에서는 매물이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 어차피 지금 악재는 악재니까요. CPI, PPI까지 높아지고 있고, 다시 0.5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악재는 악재죠. 다만 그래도 국내 시장은 나름 현재까지는 2425를 지켜주면서 잘 버티고 있는 이런 국면에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군들은 이들 종목군 중에서 마이너스 역시 3% 이내에 있는 종목군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